이게 사실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. 필리핀이 좋은 10가지 이유, 뭐 필리핀이 싫은 10가지 이유, 뭐 이런 거 많이 봤지. 가끔 보면은 아, 막 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 4박 5일 갔다 오고 나서 그 나라가 안 좋은 10가지 이유, 좋은 거 10가지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, 나쁜 거 얘기하면 바로 막 이렇게 되고. 굉장히 제가 좀 피해왔던 주제입니다.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쌓여 있어요.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멋있겠네.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,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. 자,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. 나 우리 앞집에 있는 아저씨랑도 얘기 안 해. 우리 밑에 층 있는 아줌마도 얘기 안 하고. 저한테는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, 일종의. 옛날에 한국은 안 그랬어요. 지금 현재 한국은 얘기 안 합니다. 근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놀랐던 게, 한번 미세스 불불이랑 필리핀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랑 미세스 불불이랑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. 나이도 되게 많은 기사분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.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했다. 이 대화의 상대가 굉장히 좀 폭이 넓구나. 한국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, 이제 뭐 형, 뭐 오빠, 누나 이런 식으로 언니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,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.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 써. 가끔 쓰긴 하지, 뭐 언니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고. 근데 필리핀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꾸야, 아떼. 약간 한국보다는 굉장히 낯선 사람하고도 빨리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, 많은 대화들이. 자, 두 번째, 인사하기. 눈인사. 다른 사람도 안 해. 서양 스타일도 아니고 필리핀에 내가 볼 때 특별한 인사법이야. 한국 사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사 잘 안 해, 사실. 무슨 뭐 예의 바른 한국인들? 아니, 안 그래요. 앞집 아저씨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하는 척만 해. 이 패밀리 본딩. 한국 옛날에 그랬어. 아직도 여전히 뭐 명절이면은 고향을 가죠. 우리는 점점점 그런 문화를 잊어가고 있죠. 근데 아직까지도 필리핀은 한국의 한 80년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족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명절 때 어딜 안 가요, 아무데도. 물론 형제가 별로 없으니까. 저는 리스트가 있어. 옛날에 쓴 거야 이거. 네 번째, 술. 한국에서도 술 종류가 많아. 근데 대부분 내가 왜 맨날 소주 얘기하냐면은 대부분 소주만 먹어요. 아니면은 맥주. 필리핀은 그것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 술을 먹는 것 같아요. 그 산미겔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지네브라, 뭐 람바녹, 두바, 뭐 딴두아이,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 것 같아, 한국보다. 사람들도 좋아하는 술의 종류가 많이 다르고. 다섯 번째, 교통편.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? 필리핀이 교통편이 좋다고? 한국이 편해, 맞아요. 그리고 안전해요, 빨라요. 한국은 잘 돼 있긴 하지만은 일단 버스 값이 요즘에 생각보다 비쌉니다. 근데 뭐 필리핀 뭐 트라이시클 지프니 사실 불편하고 뭐 그런 건 맞지만은 굉장히 저렴해.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돈 있으면은 좋은 거 타고 돈 없으면은 트라이시클, 지프니 탈 수가 있잖아. 선택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돈 없으면은 탈 수 있는 게 없어. 자전거 타야 돼.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평준화가 돼 있어. 날씨. 자, 한국의 봄 날씨, 가을 날씨 좋아요. 요즘 봄 안 좋아. 황사. 하늘이 노랍니다. 저는 사실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여름 정말 싫어해. 겨울이 막상 겨울이 와봐. 추워가지고 밖에서 아무것도 못해. 물론 뭐 이 캐나다나 뭐 러시아처럼 춥진 않아. 하지만 추워. 나가기 싫어요, 밖에. 겨울에 필리핀 가면은 정말 좋아. 물론 몇 시간만 있으면 덥다 이러는데 1년 내내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. 한편으로는 장점이야. 이 검소함. 이게 스마트 프루갈이랑 그냥 저스트 프루갈이랑 다른 말이긴 해.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어릴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오질 않았어요. 검소함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뭐 비싼 거 안 살라 그러고. 저 부모님 세대. 한국 전쟁 끝나고 한국 경제가 완전 제로야, 제로. 한국의 경제를 일으킨 세대야, 그분들이. 근데 재밌는 거는 미세스 불불이랑 우리 어머니랑 얘기할 때 50년대, 60년대 이야기가 미세스 불불 어릴 때 얘기랑 똑같아. 그래서 둘이 이 코드가 잘 맞아.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들게 못하면서 평생 영어를
못하고 죽을 거야 아마.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. 그러면서도 이 동남아시아 영어를 졸라게 깔봐.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스스로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알아. 기본적인 대화는 돼. 한국에서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. 어떤 단점도 있어. 왜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그를 하면 되는데도 영어를 해야만 될까? 왜냐하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야. 뭐 병원 가서 진단서나 할 때도 영어로 써져 있고, 시청 가가지고 뭐 하나 birth certificate 때도 다 영어로 써 있고, 모르면 완전히 그 블라인드거든. 그 영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거든. 최소한의. 근데 한국 사람은 영어가 제로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예, survival. 한국말 생존력이라고 하는데. 이거는 가장 큰 예가 OFW예요. 이 지금 필리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 큰 축이 OFW들이 필리핀으로 송금하는 돈이거든요. 필리핀 내에서 경제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외국에 가서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영어야. 최소한 되거든. 최소한 영어는 다 되니까. 한국 사람들은 이제 3D 일을 안 하려고 그래. 3D 일이 뭔지 알아? 이 3D 영화 말고 Difficult, Dangerous, Dirty. 한국에서 그거라도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하려고 오지.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. 한국의 사장님들이 한국인을 안 쓰지. 한국 사람도 오면 또 말 많지. 막 뭐 유니언 만들어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아주 기초 산업 분야들이 대부분 외국인들로 한국은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. 지금 한국인도 그래서 19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가지고 건설을 했어. 그때 돈 벌려고 다 나갔단 말이야. 근데 지금 과연 한국인들 중에 그런 3D 업종으로 외국에 가서 일을 할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누가 남아 있겠냐라는 거예요. 곧 죽어도 한국에서 자기는 대기업에서 일할 거다. 이런 답 안 나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아직 태반이에요. 마지막 거 뭘까? 뭘 것 같아? 제일 좋아하는 거. 미스터 불불's favorite. 담배. 아, 담배는 요즘에 잘 피지 못하잖아. 라이브 밴드. 한국에서 라이브 밴드들이 하는 공연을 보러 가려면은 뭐 서울의 홍대, 신촌 홍대 아니면은 대학로. 존나 비싸. 그리고 이거 뭐 한 사람에 2만원씩 3만원씩 내고 들어가야 돼. 가봤잖아 옛날에. 양로 홍대는 옛날에는 좀 클래식 락을 좀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 전부 다 이제 그 뭐야 클럽 Johnny Separate Ways 이걸 리퀘스트를 하고 싶어. 한국에서 그 리퀘스트를 들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. 근데 필리핀은 많죠. 필리핀 사람들은 되게 특이한 게 올드팝을 많이 알아. 미세스 불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장기가 하나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옛날에 올드팝을 굉장히 많이 알아. 야, 이 노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들어왔대 집에서. 근데 제목은 잘 몰라. 예. 근데 노래는 따라 부르더라고. 근데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그런 올드팝을 리퀘스트를 하면은 받아주는 밴드들이 많다. 카보이 그릴. 아 정말 좋아했어요. 카보이 그릴. 미세스 불불 집 앞에 완전 시골인데 거기에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와 거기서도 밴드가 나오더라고. 그 시골에. 그러니까 뭐 실력이 뭐 좋은 프로페셔널 이런 건 별 관심 없어. 예. 아마추어라도 그런 음악을 정말 라이브로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.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사바고에 갔다 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.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반응이 괜찮으면은 제가 10가지가 안 좋은 이유로 한번 찍어볼까? 언섭스크라이브 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거지. 어쨌든 오늘 뭐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노래가 너무 크게 나와. 그래가지고 여기다 하면은 카피라이트 저작권 이슈 때문에 바로 그냥 노란 딱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한 거 좀 양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미스터 불불이었습니다. 술은 좋아하는데 커피는 안 먹는 거 알아요? 이해를 못하겠어요. 커피 먹는 사람. You'll never strive to taste my coffee.